9장 10절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써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100명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1등, 대답 중에 1등입니다.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죽지 못해 삽니다. 이것이 그 100명에게 질문한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지만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럭저럭 마지못해 아니면 죽지 못해 살아갑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라는 질문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사십니까? 그러면 어떤 대답들이 나올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들은 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은 하지 못해도 최소한도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한 사람이 아, 그 사람 참 성공을 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성공을 했다는 그것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성공을 했다,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 하면은 아, 그 사람이 그 모습이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거기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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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것이 성공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선거에 당선되어 자기 꿈을 펼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학위를 받아 그것으로 무엇인가 자기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기준에서 성공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가르쳐서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이 무엇이냐 하는 것, 성공에 대한 개념 정리입니다. 성공이 무엇이냐 하는 그것과 그 다음에 왜 성공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먼저 정리가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성공을 못하고 또 성공을 했다 해도 성공의 그 가치를 모르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교회 밖의 사람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수를 믿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성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들이 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공이 무엇이며 왜 나는 그리고 내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답변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줄이 남게 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성공의 기준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5,000명 먹을 것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더 성공한 사람일까? 5,000명 먹을 것을 혼자 먹는 그 사람하고 자기가 5,000명을 먹이며 살아가는 그 사람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느 쪽의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5,000명 먹을 것을 혼자 먹는 사람 대단하죠? 5,000명 먹을 것을 혼자 먹는 사람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땐 이 사람 분명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다 성공했다고 말할 거예요. 자, 그러나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5,000명 먹을 것을 혼자 먹는 그런 미련한 삶을 살지 말고 5,000명을 먹이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들이 인정할 만한 크게 성공은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공적인 삶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공적인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하면서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것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적인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말은 미래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지만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성공은 앞으로 되어지는 것이지만은 성공적인 삶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보다 바로 내가 지금 이 시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성공적인 삶이 어렵습니까? 어떤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주위에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그들이 모두가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아닙니다. 바로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성공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도 바꾸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 이제 5,000명을 먹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5,000명을 먹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5,000명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5,000명 먹을 거 먹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5천명 먹을 것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이제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5천명을 먹이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여러분의 자녀들, 얘들아 너희들은 5천명 먹을 것 먹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은 5천명을 먹이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도 우리가 이제부터 바꾸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5천명 먹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이제부터는 5천명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급성장은 했다고 하지만 이런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종이호랑입니다. 종이호랑입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때는요, 백지를 두 장을 이렇게 들고요, 거기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고 3.1운동이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던 것, 가장 크게 일어났던 것을 점을 찍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교회가 있었던 것을 점을 찍고요, 두 개를 이렇게 합치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3.1운동 때 제일 3.1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던, 크게 일어났던 것을 점을 찍고 우리나라 지도에다가, 그 다음에 다른 종류에다가는 그 당시 교회가 있었던 곳에 점을 다 찍어갖고 그걸 두 개를 합쳐버리면 똑같다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초대교회 때는 한국 인구의 1%도 안 되는 크리스천들이요 사회를 지도해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20%가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저렇게 됐습니까? 5천명 먹는 것만 가르쳤지 5천명을 먹이는 걸 안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종이 호랑이가 된 겁니다. 축복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축복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되기를 위해서는 노력은 많이 했는데 교회가 성장한 다음의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호랑이가 된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크고 적은 거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도 이제 5천명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며 사는 삶, 그리고 먹이며 사는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많아요 먹입니까? 아니에요. 넉넉해요 먹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좀 넉넉해지면 먹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못 먹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제 시간만 나면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최선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최선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많아도 상관없고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형편에서의 최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나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우리 눈빛이 달라져요. 왜 사는지,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도 분명히 정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아니에요.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하면은 여러분, 넉넉한 사람들은 전부 다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생각을 바꾸고 나면 우리 대답도 분명히 달라지죠. 왜 일을 하십니까? 왜 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다음에 이런 대답이 나오죠. 5천명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맛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5천명 먹을 것을 자기가 혼자 먹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데 우리만이라도 5천명을 먹이며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 어떻게 하면 일 안 하고 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사람이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타락한 다음부터 일을 하게 되었다, 노동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일은 타락 전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여 땅을 다스리라.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무슨 뜻입니까? 일입니다. 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직후부터 일을 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다음에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에게 해산의 고통이 언제부터 있다고 생각합니까? 타락한 뒤부터입니까? 아니에요. 타락 전부터 해산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일, 이거는 타락한 뒤에 하나님이 저주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직후부터 우리는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편하게 먹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대로 하세요. 일이라는 것이 꼭 몸이 건강해서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몸으로 할 수 없으면 우리가 기도라도 해. 창조된 직후부터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 전과 타락 후에는 일하는 목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타락 전에도 일을 했고 타락 후에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타락 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물을 관리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하는 그런 일이었죠. 그게 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타락 뒤에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타락 전에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 전에는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관리하고 보존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일하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된 것이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이런 말씀이죠. 땅인에게 가시덤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오늘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래서 우리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아야 합니까? 달라야 합니까? 달라야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생각부터 달라야 합니다. 같이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일하는 목적과 일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다르지 않으면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려고 일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한다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5천 명 먹을 것을 자기가 먹기 위해서 일을 한단 말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한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왜 달라야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생각부터가 달라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우리 새거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생각부터 바뀌지 않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다시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생각부터 달라야죠. 생각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아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으면요 죄송하지만 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달라져.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남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일하지만 우리는 재산을 쌓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든 생각, 모든 것이 생각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남편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내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이웃에 대한, 사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직업에 대한, 일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런 모든 생각이 철저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5,000명분을 혼자 먹기 위해서 일했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차이 아닙니까? 이것이 구분이 안 된다면 곤란하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할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1장 22절 이하에 나오죠. 여러분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아브라함 당시에 멸망을 당해서 지금은 이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것으로부터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큰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50명에서부터 자꾸 내려가지 않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다시 말하면 의인 10명이 그 성을 살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큰 성이 멸망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 큰 성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죄악이 가득 차 있지만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유는 적어도 의인 10명 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 즉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적은 수의 의인들 때문에 덤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슨 소리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 몇 번이라도 더 멸망시키셨을 수 있을 터인데도 심판을 연기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이 땅 속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 10명 이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덤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성을 통해서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들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긍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뭔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삶의 긍지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없이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긍지가 되는지. 그렇게 생각을 못하니까 날마다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나 지금이나 엄청나게 바뀌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해가는 그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일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생각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여내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니라. 즐겁게 일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정말 자기 건강을 해쳐가면서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하고요 즐겁게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몇 년 고생했어, 내가 얼마를 모으고 뭐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자기 몸도 안 돌보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하느냐 말이에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을 기쁨으로 하고 계십니까? 정말 즐겁게 여러분들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3장 22절에서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즐거움으로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라도 즐거움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자기는 물론 주위 사람들까지도 기쁘게 만든다는 거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선의 오락. 최선의 오락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즐길 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최선의 오락은 라스베가스 가는 게 아니고, 그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하는 것. 이게 최선의 오락이라는 거. 그리고 그 일을 즐기는 사람, 자기가 지금 하는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날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에 대한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생각만 바꾸면 다 돼요. 생각 바꾸기가 어렵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 생각 바꾸기가 어렵죠.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어떻게 인사합니까? 굿모닝.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인사만 하지 말고 정말 좋은 아침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정말 굿모닝.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누구든지 오린밤을 치면 왼뺨을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자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즐거움이 없이 되겠습니까? 이거 즐거움이 없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실천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자기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으니까 못하죠. 이거 누가 돈 주고 시켜서 합니까? 일에 대한 즐거움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하는 것 필요하지만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세상 사람들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우리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어떤 일이라도 상관없어요. 저번에 우리 그 제자반에서 한번 그 공부하다 그런 얘기 한번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한 것이죠.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그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먹는 거. 때가 됐으니까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밥 먹으면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 먹고 몸 건강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 아닙니까? 마실 때도 그렇고 우리가 먹을 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거죠.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의 삶이 연속될 때 우리 전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걸 여러분 큰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큰 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게 성경의 원리죠. 나를 보는 눈이 세 개가 있죠. 나를 보는 눈이 세 개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나의 눈이, 내가 나를 보는 나의 눈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나를,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 다음에 이웃이 나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없으면 남이 어떻게 상관하든지 나는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상의 질서를 깨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못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생각을 바꾸자는 겁니다. 왜 바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성공에 대한 생각부터 바꾸자는 거죠. 성공은 5천명 먹을 것을 혼자 먹는 것이 아니고 5천명을 먹이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생각을 바꾸면 우리는 우리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우리는 우리 일을 얼마든지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면 우리는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도 사업에 손을 대서 억대 재벌이 됐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역대 갑부 리스트에 올라가는 사람이죠. 존 와나메이커. 이 사람이 83살에 임종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 손을 잡습니다. 그럴 때 이 와나메이커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의 손을 잡고 있다. 아이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처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위하에는 수십 개의 대기업이 있고 재산도 종업원도 엄청나게 많은데 아버지가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다니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할 때 이 와나메이커가 아들이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 곧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삶을 돌이켜보니까 나를 위해서는 참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서지 않겠느냐. 20세기 최고의 과학자라고 말하는 아인슈타인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아인슈타인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게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말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인가 생각해 해주는 그런 말들입니다.
작은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따로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5천명을 먹이시는 그런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우리 믿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5천명 먹을 것을 혼자 먹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5천명을 먹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하나님 그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돈을 벌고 일하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편하게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악입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5천명을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손을 들어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축복하셔서 정말로 그들이 결심대로 결단대로 5천명 아니 그 이상을 먹이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